채연이가 하기로 한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C에 7이네, 그치? 오케이. C에 7. 뭘 배웠을까? 나는 어떻다, 이런 거 배웠네. 그치? 나는 어때? 막 이때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그래. 뭐. 아니, 나는 안 그래. 뭐 이런 거 배웠어.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배고픕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Good. I'm hungry. I'm hungry.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I'm 그치. hungry too. 오케이. 이번에 또, 난 피곤해. I'm tired. I'm tired. 오, 발음 좋은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도? I'm tired too. I'm tired too. 여기까지는 좀 비슷비슷한 게 맞는데, 여기서 조금 달라진다. 오케이. 난 졸리다. I'm sleepy. I'm sleepy. 넌 어떻니? Hey, how old are you? 아닌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old are you?는 나이 물어보는 거야. Hey, 너는 어떻니? 할때 뭐라 그런다?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뭐라고요? How? 천천히 잘라서 하면 돼.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한번 계속 들어보자.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뭐라고 하는 것 같아? About you.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그랬더니, Wow, 잘했어. I'm not sleepy. 오케이, 그럼 How about you 말고는 다 잘했다. 자, 그럼 선생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난 배고픕니다. 할때 뭐라 그런다? I'm hungry. 라고 그러고, hungry의 뜻은? 그렇지, 배고프니야. 그럼 무슨 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거 어떤 시야? 어떤 사람들? 그렇죠, 배고픈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m은 뭐 해줄인 말이죠? I am. 그렇지, 어우, 마음이 급하다. I am 해줄인 말이고, 그 다음에 M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동사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요거는 해야 돼. 비동사. 비동사는 am도 있고 is도 있고 are도 am is are. 비동사의 종류는 뭐다? am is are. 근데 I랑 같이 쓰는 건 뭐다? am이야. 자, 뭐 어쨌든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뜻은 무슨 뜻하고 이다란 뜻과 또 어디 어디에 있다. 그렇지. 여기서는 근데 이 뜻으로 쓰였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져서 뭐로 바뀌어 버린다? 아니지, 아니지. 어떠니, 어떻다 되니까 여기서는 배고픈이었으니까 뭐가 됐다? 배고프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난 배가 고파요. I'm hungry. 옆에, 이 to의 뜻은 이번에는 무슨 뜻이다? 또한, 또는 뭐, 역시, 자기도 마찬가지로, 나도 그래. 이런 얘기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A하고 B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야.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대화하는 거야. A가 뭐라 그랬더니, B도 배가 고프니까 뭐라 그런다? I'm hungry too. 그 다음에 tired의 뜻은, 그거하고 좀 달라. 이런 뜻이야. 피곤하다가 아니고, 피곤한. 어떤 피곤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다? 어떤 시죠? 피곤하다가 아니고 피곤하니까.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된다? 어떤이, 어떻다 되니까 피곤하다가 된 거예요. 난 피곤합니다. I'm tired. 그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 옆에 듣고 있던 친구도 나도 피곤해. I'm tired too. 그렇죠. 그 다음에 I'm sleepy인데요. sleepy의 뜻은 그렇지. 졸린. 어떤 졸린이라는 무슨 시인데 어떤 시인데 앞에 비동사 만났으니까 합쳐서 뭐로 바뀌었다? 그렇죠. 졸리다. 난 졸린다. I'm sleepy. 그 다음에 요 발음은 얘가 A가 A, E, A, 어 중에서 어 됐어. B는 B, B. 그 다음에 OU는 아우.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about. 에다가 to 붙이니까 about. about. 얘는 그리고 who고 얘가 아우 돼서 얘는 how.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빠르게 하면 how about you? 오케이. 그치. How about you? 여기에 얘가 you잖아, 발음이 you. 그러면 얘가
얘랑 붙어버려서 to처럼 들려. How about you? You. How about you? 하면 돼. How about you? How about you의 뜻은 너는 어떻니? 난 졸린데 너는 어떻니? 말이야. I'm sleepy. How about you? 그랬더니 이번에 나는 졸리지 않으니까 뭐라고 한다? Sleepy. Not의 뜻은 아니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